slightly growing within me, like a thunder breaks a tree. Oh my, makes me crazy, my body aches and my mind's lazy. My head feels weird, I'm feeling numb. I should stop waiting for you, dumb. But I'm scared when you're not around, 'cause we have. 오늘 가는 곳을 좀 소개를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가는 곳? 응. 내가 예전부터 너무 가고 싶었던 고민가? 카페를 가려고 합니다. 고민인가? 오래된 집을 백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그 일본의 전통 정원이 달린 집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조사를 했지. 오늘은 서프라이즈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서 조식을 먹으려고 가고 있습니다. 갓 구운 빵을 팔고 있거든요. 평가도 너무 좋고 인기도 정말 많은 카페라서 너무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혹시나 지금 사람들이 벌써 그치? 줄을 서고 있지 않을까라는. 9시 58분이고 도착 예정 시간은 10시 4분, 오픈 시간은 10시. 네. 그 4분 지각이거든. 면미장이 앉고 싶은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있을지 참.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 카페 망하니까 안 되지. 와, 일단 녹촌이다. 녹촌이다. 자연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진짜 조금만 벗어나도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거리도 가깝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도르비 천엔이면 된다. 일본에서는 거저 같은 느낌이야. 왕복 2000엔이네. 그 주변에 있던 국도. 그러면 이따가 봅시다. Without you dancing like some twisted all of us when I be gone. Oh, it's some scars when you're not around. 고민감이다. 우리가 갈 곳은 이 옆집인 것 같아. These special. 100원빵. 회원 가입을 통한 100원빵. 맛있다. 아이스커피 진짜 깔끔하게 딱 떨어져. 진짜? 치는 맛. 진한데? 어, 이거 거기랑 비슷해. 100년 전통 거기. 자극이 없고 되게 진짜 깔끔한 거. 너무 맛있는데? 빵을 더블 발라 옆에서 나도 만드는 데가 있어. 빵 계속 나오는데? 아, 맛있겠다. 지금 계속 빵을 갖다가 아, 저쪽 공장에서 가지고 오십니다. 내가 이렇게 나와야 되나? 맛있어? 생긴 건 뭔가 조금 자극이 있으려나 싶었는데 통의 담백함이나 뭔가 브로콜리의 그 향, 아프리카의 엄청 맛이 풍미 이런 것들이 되게 잘 살아있는 프라비오리의 키슈들은 그 소재의 맛을 정말로 한 130% 정도로 살려는 그런 맛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 키슈 안 먹어봤잖아. 이 앞이 어떠냐면 일본의 정원이거든요. 정원을 바라보면서 새소리를 들으면서 이 파란 하늘을 보면서 이 먹는 이 느낌. 카레빵. 유희. 카레빵은 진짜 하즈레가 없지. 하지만 비프 카레라는 거. 포크 아니고요. 치킨 아니고요. 비프. 잘 구웠다. 소고기의 풍미가 확실한데 매콤하면서도 특유의 느낌 있는 게 참 괜찮아. 정말 절묘하게 잘 구워진 이 겉면이 이 카레빵의 진면목인 거. 큰일 났다. 지금 계속 차를 넣다 뺐다 넣다 뺐다.
안녕. 이야, 팥이 막 그냥 튀어나왔네. 반응이 그냥 그러네. 이 빵 키즈에 소금이 떡! 떡이 들어가 있어, 이렇게. 완전 맛있다. 시오다이프가 들어간. 진짜 그런 거 같아. 세상 행복한 맛이다. 커피랑도 찰떡이야. 떡을 커피랑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 빵이야. 스쿠바 업가 이사? 아 너무 좋은데? 매미 소리가 여름의 끝자락의 매미 소리. 아 저 오디오 방해되는데. 11시쯤 되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이고 있어. 11시? 11시 지금 11시. 의미는 없죠. 빵 진짜 와 맛있겠다. 다 맛있겠다. 커피를 하는 게 뭔가 남미가 좋으세요? 코크가 있는 게 좋아요? 어떤 거랑 같이 먹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좋아하는 것이 틀려요. 사람이 커피만 마실 줄도 알아야지 뭘 먹으려고 그런다니까? 술이야 뭐 안주가 있어야 되나? 다음 코스로 가보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여기는 레스토랑이에요. 코스 요리 같은 거 파더라고요. 이게 180년인가 봐. 그지. 요즘 조용히 해, 좀 고요한 샷을 찍고 싶다.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장독대야 이거. 김장김치. 보자. 오 초록초록. 야 이거. 뭐야 냄새가 좀 나는다. 아 진짜 뭐 이런 게 있어? 좋네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아 진짜. 날씨가 다 했네 오늘. 누굽니까 이 태풍 다음 날을 다 이렇게 계획하신 분? 저요. 무거워. 저희는 지금 스쿠바 로프웨이를 가고 있어요. 스쿠바산이라는 거죠? 스쿠바산. 네. 여기가 야경이 정말 예쁘거든요. 근데 어제 비가 온다고 해서 그리고 호텔이랑은 좀 거리가 있고 해서 이번에 야경은 못 봤지만 태풍이 지나고 다음날이 하늘이 너무 예쁘잖아요. 우와 이건 찍어야 돼. 여기 절대 그래서 제가 여기 온 이유는 태풍이 지난 청량한 하늘을 보기 위해서 스쿠바를 오고 싶었습니다. 내려볼게요. 로프웨이 타려면 아마 현금이 필요할 것 같은데 1,000엔밖에 없어요. 현금이 없으면은 불안하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 근처에 있는 컨비니에서 편의점에서 돈을 뽑고 좋네. 뒤에 그림도 다 예쁘고 되게 그 오래된 그 느낌이 좋다. 두껍신한테 가서 한번 인사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똑바로 안 하면 저주 걸려. 두껍신의 저주. 여기 완전 뭔가 흉가 체험 같아. 엄청 녹슬고. 오 와. 꿈과 희망이 있는 장소였을 거 아니야. 그렇지. 꿈과 희망이 있었지. 처음엔 이렇지 않았을 텐데. 우리의 삶도 이런 거야. 즐겁게 삽시다.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우주선 이거 봤어? 야, 안 해? 이거 우주선 안 해? 지대로 다. 동전 넣는 곳도 있었어, 이거. 이거 진짜 지대로네. 공주지? 여자애들은 이런 거 환장하지, 이거. 환장. 공주집 밑에가 그냥 아스팔트인데 공사 제대로 안 했는데? 하다 말았어. 아, 끝난 거. 봐봐, 이거 이제 비가 와가지고. 또 무책이야. 너무 시원한데 여기? 그지 시대로 야 진짜 근데 가파르다. 왜? 난 다 할 수 있지. 또 매점을 이렇게 들러요. 시원한 거 먹으려고. 뭐 먹을 거야? 아이스크림? 산포도 아이스크림이래 여기는. 포도.
대신 소독. 아, 식당이구나. 그 우리는 저쪽 가야 되겠다. 여기는 뭐 이렇게 오미야기나 식당이니까. 잠깐만, 이 두꺼비 보세요. 두꺼비 위에 두꺼비가. 와. 와, 저기 걸어서도 올라가나 봐. 보니까 저 위까지 막 산 우리 가다 말았잖아. 왕복티켓도 있고 그냥 편도도 있었어. 아까 편도는 갔다 그냥 사라지라는 소리가 아니라 걸어서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려올 때만 타세요 이런 뜻이구나. 이거 어떡하지? 우리 탈 수 있을까? 티켓팅 해놓고 갔었어야 되나? すいません、お隣2名往復でお願いしたいんですけど、ジャフがあれば何か割引があるんですか。わ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2名です。いや、噛んだ。おう、しようね。着くが。出発だよ。 Slightly growing within me, like a thunder breaks a tree. Oh my, makes me crazy. My body aches and my mind's lazy. My head feels weight. I'm feeling numb. 이것이 축구바선이다. Waiting for you down, but I'm scared. 저쪽에 하나, 조그만 거 하나 더 보여? 저기가 케이블카. 그래서 만약에 올라올 때 로프웨이, 내려갈 때 케이블카, 반대로도 할 수가 있었는데 문제네. 썬데 할 수가 없네. 너무 좋죠, 나는. 사주세요. 썬데도 있다, 초콜릿 썬데. 저런 거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괜찮네. 여기 이런 거 있다. 우동 하나 먹을래? 안 먹고 싶어? 하나 먹을래? 아니, 나는 배부르긴 한데 엠미 언니 먹는다면 먹는 거죠, 저는. Yeah. 괜찮아. 그냥 평범한 데 맛있어. 그치, 그런 맛으로 먹는 거니. 저 요것도 한번. 진짜? 스크류바로. 냄새가 되게 어릴 적에 뭔가 엄마가 만들어준 그런 집밥 냄새. 어제 멘치카츠 먹고는 무슨 엄마가 사준 냉동 돈가스라 그러고. 어때? 별로야? 내가 할 생각이 아, 큰일 났다. 왜 그래? 맛이 싱겁지? 아, 그래? 알았어. 그 면도 풀었어. 아, 오케이. 싱겁지 않은데? 면발이 근데 진짜 풀었지? 응. 어때요, 맛은? 국물은 괜찮은데 다시 한번 느껴볼게요, 한번. 고기 베이스에 되게 깨끗한 국물이야.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맛이? 면만 맛있었으면 대박이었을 거야. 이거 맛있다, 이거. 그리고 세긴 한데 좀 뭔가 이게 무동의 정석. 새로운 거 챌린지 하면 안 돼요? 어떤 거 먹어야 돼? 안 먹을 것 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잘 먹는 거 같아. 뭐, 이거 뭐야? 지금 뭐 어쩌라는 거? 빨리 동전 넣어. 아, 이거 띵가 먹으려고 했다. 이거 완전, 이거 완전 장난 아니에요, 밀크. 기운이 소프트. 추천입니까?
아닌가 봐요. 연한 느낌이죠. 아, 추천 아니야. 이거 엠미가 이러면 추천 아니야. 엠미가 말이 많잖아요. 이거 추천 아니에요. 국가에 그만큼 요구하지가 않은 것 같다. 홋카이도 우유 소프트 하면 확 밀도가 꽉 채고 엄청 무거워야 되는데 그 느낌은 없어. 대신에 그 끝맛? 아또아 그 뒤에서 치고 들어오는 맛은 정말 홋카이도의 그 우유 그 자체야. 홋카이도랑 비교 안 해? 홋카이도 비닐 소프트 안 해. 아니네. 아니었네요. 스쿠바 기운이.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뭐냐? 이렇게 더운 날 산에 올라와서 먹기엔 이게 훨씬 낫다. 아 그래? 수분이 뭔가 더 많잖아. 그럼 겨울에 올라왔을 땐 먹기엔 안 좋네? 추우니까? 겨울에 왜 아이스크림을 먹어? 우동 드세요. 끝! 와 좋다. 나오니까 또 이제 다시 쫙 펼쳐지네. 우리 집에 갈 수 있을까 오늘? 30분 생각보다 1시간 기다리나 했는데. 네, 오츠카레사마데시타. 고요리 쇼요시간 5분간데 36시간까지 많이 왔습니다. 1つください 揺れますので서프라이즈 스쿠바. 좋았다 진짜. 이완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좋아. 아무튼 저희는 이제 집으로 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